나이스 게임 TV.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EU LCS 서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샬케와 푸나틱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놀라셨죠? 예, 네. 아, 저는 이제 마이크 집어야지 하고 있는데 네. 화면에서 어라? 네. 아, 괜찮았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자, 푸나틱 대 샬케. 샬케가 사실은 최하위 팀이었다라고 네. 말을 했었는데 지금 푸나틱이 하는 걸 보면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푸나틱이 어제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네네.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샬케도 라인업의 개인적인 능력만 보면은 전혀 밀리는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경기 엔트리 한번 만나보시죠. 자, 라인업입니다. 비퍼, 브룩사, 캡스, 레클리스, 하일리생. 그리고 샬케는 비지 차지, 어메이징, 육덕, 업셋, 그리고 벤더 선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V4 선수가 오늘 소아즈 선수 대신 나오나 보네요. 비다즈, 대아즈 대신 V4 선수가 네. 나오게 되네요. V4가 소아즈 대신 비지 차지를 상대할 것이고 일단은 미드! 어제 어마어마한 짐을 받았던 캡스였거든요. 레클리스를 잔나를 시킬 정도로 그렇죠. 카이사를 믿었던 건데 7레벨까지는 굉장히 부드럽게 갔어요. 이후에 문제가 있었죠. 네. 과연 오늘 육덕과 캡스의 대결이 어느 쪽의 승리로 결판이 날 것인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보티오 대결이 있겠네요. 레클리스 힐리생 굉장히 강력한 보티오거든요. 설마 오늘도 투서포트를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 조합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EU LCS에서만큼은 잘 통하지 않았던 경기들이 많았고요. 탈리아는 탈리아였다. 지금 EU LCS에서 나온 탈리아가 전승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오는 경기마다 활약을 해가지고. 네네. 지금 현재 벌써 9번째 경기인데 EU LCS가. 네. 지금까지 나온 경기 하이머딩크 전승. 그쵸. 이전 전승. 네. 이전 전승. 탈리아도 이전 전승. 그리고 뭐. 새롭게 나온 챔피언들 같은 경우는 딱히 없네요. 럭스가 방금 새로 나오긴 했죠. 아, 그러네요. 네. 럭스. 피들스틱이 원래 나오던 픽이고. 그렇죠. 피들스틱이 이번 시즌에는 거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산드라도 뽑았었죠. 리산드라도 나왔었죠. 그리고 룰루가 의외로 승률이 안 나온다는 거. 네. 생각보다 다들 무난하게 1픽이나 먼저 가져가는 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LCK에서도 룰루가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픽률은 좋은데 그에 반해 승률이 좋진 않습니다. 네. 픽률이 좋다고 승률이 좋으면 모두 다 이겼겠죠. 그렇죠. 네. 자, 샬케 대 푸나틱. 샬케 같은 경우는 어저께 달콤한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고 싶을 거고 푸나틱은 저도 보면서도 긴가민가 한 조합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네. 조합은 푸나틱이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너무 크게 굴러가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네. 경기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다른 조합으로 푸나틱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했던 조합이 제 기억에는 정글 카이사, 네. 미드 타릭, 네. 바텀에 잔나와 라칸 그렇죠. 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탑은 기억도 안 나요. 탑이 무난 총아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헷갈리네요 네. 좀. 네. 네. 자, 그러면 팬픽 보러 가시죠. 자, 팬픽 시작됐습니다. 푸나틱은 조이와 룰루벤에 줬고 샬케는 타릭과 오른벤 했습니다. 이렐리아까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네. 역시나 조이를 벤하였고 이외에는 이렐리아. 이렐리아도 거의 필벤 수준이죠. 브라운까지 벤합니다. 자, 과연 첫 픽으로 어떤 카드를 가져갈지 푸나틱이. 네. 이러면 미드에서 서포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벤을 짜고 있는 것이고 네. 코르키 캡스가 코르키를 잘하고 좋아하긴 해요. 자, 카르마 하지만, 가져갑니다. 예. 지금 메타에서 코르키를 가져가기에는 살짝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코르키가 생각보다 딜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샬케 쪽에서는 카미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탈리아도 살아있거든요. 네.
칼리아 대신에 카밀. 카밀입니다. 그리고 LCK 기준으로는 녹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2회에선 녹턴의 승률이 썩 크다지. 네, 궁극기 네. 뜨는 모습조차 보기가 어려워서 네네. 이번에도 나올지. 아 일단 혹시라도 네. 녹턴 가져갈까봐 네. 쉔 가져오네요. 여기서 만약 쉔을 안 가져갔으면 녹턴 쉔 조합을 바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2, 3픽에서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잘라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카르마와 함께 어떤 챔피언을 연계를 할지. 프나틱 누누 냄새가 나는데요. 다섯 나오죠. 웃고 있죠. 웃고 있죠 지금. 누누 나왔으면 누누 카서스 가야죠. 누누 카서스, 누누 아우렐리온 솔, 누누 라이즈. 그쵸, 라이즈 상관없습니다. 네. 카서스가 가장 사용 속도가 빠르긴 해요. 야스오. 다시 한번 카이사. 아, 또 카이사. 같은 카누기 카누인데 카가 다르죠. 피생이 다릅니다. 어제 그럼 방금 브록사가 잠깐 비쳤는데 그 얘기였네요. 자신 있냐? 웃으면서 물어봤겠죠. 네. 어제처럼은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버프는 누누한테만 바래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트위스트 페이트가 미드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거 나올 것 같은데요. 트페가 LCS에서 언제 이전에 나왔었는지. 아, 최근에 나온 적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난 시즌에 분명히 나왔었어요. 트위스티드 페이트까지 나오게 되는 이번 메타. 근데 그게 NA였는지는 헷갈리네요. 그리고 지금 카밀을 가져갔기 때문에 카밀 투페 2대2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CC를 강하게 갖춘 조합이기 때문에 카이사를 저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크벤. 확실히 근데 카이사한테 누누는 버릴 게 없는 스킬이긴 하네요. 하나도 없죠. 네. 너무 딱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 완벽한 챔피언 조합입니다. 문제는 CC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극복할 정도로 잘 성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강타 두 개 들고 있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샬케는 문도와 피들스틱. 프나틱은 파이크를 밴한 상태에서 다음 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레클리스가 카르마 원딜을 할지 아니면 다른 픽을 가져갈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루시안 밴. 또 잔나 가져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저게 또 탑 카르마가 아닐 거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탑 카르마는 소아즈가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네. V4의 경우에는 다른 챔피언을 하지 않을까. 자, 현재 코그모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선 메타에서 코그모도 뜨고 있죠. 네. 바루스. 바루스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샬케의 조합은 굉장히 무난한 조합이 되고 있네요. 네. 확실히 푸나틱은 뱀픽에서부터 뭔가 재미를 줍니다. 흥미진진하죠. 이게 푸나틱의 특징 중 하나죠. 레클리스라면 캐렌도 쓸 수 있긴 하거든요. 일단 모르가나. 어제 조합과는 조금 다른 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 이러면 카르마 탑 하나요? 오리아나가 나오면 뭘로 쓴다는 거죠 지금? 오리아나 미드에 카이사 원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신지드. 그러면 바텀에 카르마 모르가나네요. 네. 실드가 두 개, 버프가 하나. 어제요 오늘도 미드 올인 조합입니다. 이게 유럽식으로 말하면 슈퍼 카이사죠. 네. 프나틱 서포터가 셋이에요. 재밌는 조합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레넥톤까지 나옵니다. 옛날 챔피언들이 네.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신트 상대로 압박이 가능하기도 하고 네. 레넥톤을 가져간 이유는 간단해요. 샬케는 지금 상체부터 하체까지 CC로 무장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투페가 활약하기 너무 좋은 조합이고 카밀도 활약하기 좋은 조합이에요.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경기를 터트려버리겠다. 그런 느낌의 조합이죠. 네, 샬케는 모든 챔피언이 CC기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아, 누누와 카이사, 그리고 카르마와 모르가나. 카드캐리 가능할까요? 어제는 실패했거든요, 캡스.
캐리하는 수밖에 없겠죠. 못하면 네.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조합보다는 네. 확실히 나아 보이긴 하는데 잔나라칸보다는 카르만 모르가나면 압박은 압박, 라인 클리어면 라인 클리어 둘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바텀 라이너들의 활약은 어제보단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제 조합도 라인전은 어렵지만 한타에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를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겠죠. 자 경기 양상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미드입니다. 미드 정글 싸움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트위스트 페이스가 잘 풀리면 프나틱은 모든 라인이 다 위험합니다. 레넥톤이 신지들을 다이브할 수도 있고 정글 카밀이 카운터 정글 들어가서 눈으로 죽일 수도 있고 바텀에 푸페가 넘어가서 잡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미드 정글이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미드의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반대로 카이사가 잘 풀리면 네. 못 막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저... 네, 저거 카이사를 죽이고 싶어도 일단 모르가나의 치르게 방패 때문에 트위스트 페이트에서는 하나 정도는 막아줄 수 있을 것이고 네. 레넥톤 같은 뚜벅이는 잘못 들어가면 바로 녹습니다. 그리고 신지드가 앞에서 어그로 끌 것까지 생각해보면은 카이사가 후반에 다 쓸어버리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요. 어제보다 조합이 확실히 더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의 경우에는 모 아니면 도에서도 좀 더 극단적인 느낌이 강했고 네. 오늘도 모 아니면 도지만 어제보다는 네. 바텀 라인이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어제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뭐 아니면 백도까지도 염두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이 정도면 그냥. 네. 아니, 떨어져 버렸죠 그냥. 네. 네. 자. 저는 그리고 사실 요즘 메타를 보면은 네. 미드 프로겐 선수가 정말 잘하지 않을까. 아. 그 선수가 옛날 첫 버프부터 뺏어 먹는 선수였거든요. 아군 정글러의 희생을 강요하는. 욕심 그득그득 그 자체. 예. 이런 메타에서 카드 싸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요즘에는 전략적으로 좀 쓰이는 모습이네요. 1레벨부터 렌즈로. 그렇죠. 오늘 경기부터 보이기 시작했죠. 네. 렌즈로 와드를 지우면서 상대 정글의 동선을 확인하고 압박을 넣어주는. 네. 아 리시 속도 굉장히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예. 먹고 가니까 당연히 미드라인을 놓칠 수가 없죠. 거의 한 5초, 7초 만에 잡은 것 같아요. 신지드가 1레벨부터 무리해서까지 라인을 밀고 있거든요 지금. 어 이거 근데 위험하지 않나요? 네 너무 아프죠? 네 너무 아프죠? 아 근데 먼저 이래 먼저 이래 먼저 이래! 한 대 맞으면! 아! 승전보 터지면서 죽어주지 않고요. 비즈 차지! 먼저 2레벨을 찍었습니다만 문제는 레넥톤이 잘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타워에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경기가 역시 재미있네요. 예 신지도 약간 씁쓸하죠. 네 아니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위에게 섭취하고 다시 미드 복귀. 그렇죠. 그리고 또 라인 밀고 버프 챙기고 반복하겠죠. 그렇죠. 자 어메이징 뭔가 쓸쓸해 보여요. 프라틱은 캡스랑 브록사가 같이 다니니까 든든한 느낌인데 원래 정글러가 혼자 고독한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미드 갱킹 아예 원천 봉쇄된 상황이고 네. 이게 카밀의 위치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레드 카운터 정글까지 들어가겠지만 모르니까 들어가지 못하네요. 다시 한번 보죠. 네, 여기서는 V4가 좀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미니언을 네. 정리하면 선 2렙까지 노리는 플레이였어요. 아, 문제는 타워. 타워가 안 맞았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죠. 아,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프로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어, 일단 바텀 딜교환부터 네. 강하게 들어갔죠.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선수들 입장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V4가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했고 결과 실패했습니다. 카이사가 CS 45개 어마어마한 CS 보이는 거죠. 네. 레벨도 5레벨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시작입니다. 정글템 사러 갔거든요. 어디까지 나올 수 있죠? 신발에 단검에 토크병까지. 카이사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더군다나 오브젝트를 사실 무난히 많고도 네. 오, 이거 아 최대한 머리를 썼는데 이번에는 아...
넘기는 방향이 틀렸어요. 네. 잘만 넘겼으면 데미지 교환 잘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 대가는 교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가가 너무 큰데요? 네. 네. 일단 교환을 끊긴 끊었는데 그거는 카밀의 위치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거 네. 넘기면 진짜 진다는 거죠. 자, 답이 없으니까. 미드로 살짝 올라와 봅니다. 자, 미드 노리는 거죠 지금? 카밀 들어갔어요. 카밀 들어가고 투패 연계되나요? 와, 연계하면서 카이사 터뜨렸어요. 네, 어제랑 비슷한데요? 네. 그냥 카이사를 잡자. 오, 네. 이거 데미지. 어, 그리고 레넥톤? 네. 아, 근데 마나가 없어가지고 못 따라가요. 캡서 어제랑 똑같은데요? 네. 그냥 어제랑 다를 바가 없는데요? 네. 어제는 7레벨에 죽었을 뿐이지. 네. 똑같습니다. 투패가 확정 CC가 있다 보니까 캡스가 죽으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네. 점멸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안 쓰고 죽어버렸죠. 어제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카밀의 CC부터 네. 시작이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투페의 CC 연계 그리고 아 현의 CC 그다음 투페 네. CC였죠. 깔끔한 CC가 연계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점멸로 반응을 했어야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쉔까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죠. 네. 이거 맞아도 안 죽는다. 하지만 쉔이 보인 순간 아 늦었다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절반은 망했죠 프나티. 그렇죠. 하지만 1데스까지는 회복이 가능해요. 2데스를 당하고 레벨 차이가 8레벨 9레벨에도 안 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많이 안 좋아지죠. 그렇죠. 레벨 차이가 안 나죠. 원래 레벨도 좀 더 압도를 하면서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정글 돌러 갑니다. 근데 특패 네. 6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 슬쩍슬쩍 시야 장악하면서 돌아다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누누고요. 네. 벌써 6분 30초에 1000골드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샬케 어제에 이어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노림수가 레드? 완벽했거든요. 레드 카운터 정글 한번 가보나요? 지금 타이밍 어차피 미드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근데 딱 와드를 했거든요. 근데 프나틱이면 이거 싸울 거거든요. 그렇죠. 올 거예요. 무조건 옵니다. 자 카이사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자 보고 있고 맞추기만 한다면 어? 캡스가 네 그리고 지금 레클리스의 스킬이 빗나간 걸로 보였거든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네. 체력이 여전히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진 않았네요. 탑이 되게 재밌게 싸웁니다. 원래 보통은 탑이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필사적이에요. 네. 궁극기를 안 쓰면 라인을 못 밉니다. 암울한 상황. 네. 안 쓰면 못 밀어요 진짜로. 네. 이때 최대한 많은 CS를 획득하고 돌아가야 되는 게 신지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진 라인 가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지드 비포. 아 1레벨에 2레벨에 잡 타워에 안 맞고 잡기만 했었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본인이 한 실수를 본인이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 있어요. 레넥톤 입장에서도 정글이 없으면 뒤로 가는 신지들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어 이거 한번 근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가 어떤 거죠? 투패기 때문에 합류가 빨라요. 네. 2차지 노리는 순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위개만 먹고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로 네. 3서포터 조합의 진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이런 상황에서도 캡스가 잘 커서 캐리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 조합은 향후에도 계속 사용될 여지가 있어요.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딱 지금 레벨이 똑같거든요 양 미드가. 네. 이 정도면 잘 풀린 게 결코 아닌데 이 상황에서도 이후에 활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신지드가 크게 돌아오죠. 네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끈끈이 때문에 카멜 못 도망가요. 어 매우 끈끈 근데 안 가네요. 네 잡으러 가자니 카이사가 멀기 때문에 네. 아 우리 딜 없다 냉정한 판단입니다. CS를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아 이거는
브룩사도 같이 경험치를 먹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안 그랬으면 브룩사 지금 3레벨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이거 야, 열면서 연계가 진짜. 야, 지금 캡스 이거 이건 빨간불. 정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프라틱의 적신호. 예. 레클리스 화낼 수도 있어요.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화낼 수도 있어요, 레클리스가. 아니, 지금 그렇게 밀어줬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확실히 팀 내 분위기도 적신호가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1대까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누누가 괜찮은데요 이러면? 울며 겨자 먹기죠. 네. 심지어 미드타워도 먼저 밀리게 해줬는데요. 이걸 원하고 한 게 아닐 텐데요. 네, 반대로 샬케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드 투패가 잘 풀리고 있고 심지어 상대는 미드 올인 조합인데 미드가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탑도 자연스럽게 CS 40개 차이 극복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캡스 선수의 마음에는 크기만 하면 이런 생각일 텐데 상대방이 너무 노림수가 좋습니다. 숨어서 쉔 궁극기 덮으면서 바로 트패까지 합류. 그리고 레클리스 애가 타겠죠. 크레마루 뭘 하기 힘들다. 저 조합 상대로는 캐리 안 됩니다. 네. 자, 원래 이제 저 조합이면 미드에서 갱의 면역 이런 느낌인데 상대방이 글로벌 궁극기가 있다 보니까 분명 혼자였는데 갑자기 세 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카이사의 CS는 약간 허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칼날불이 작은 거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CS에 비해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서로. 네. 오히려 트위스트 페이트가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패시브 활용 때문에. 네, 그리고 킬과 어시스트가 있죠. 네. 카이사가 수은 장식기가 없으면 상대방의 OCC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타를 들어간다 쳐도 신지드가 지금은 딜관 한번 잘해서 라인 관리하고 있네요. 네. 아무리 레네콘이 유리한 상황이어도 마구잡이로 딜관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만 더 치면 지금, 깨집니다. 네, 모르가나 근처에 있거든요. 네. 하지만 모르가나 블랙시드 쓰면서 네. 때려보시니 때려보시니 저거를 갖고 오는군요. 근데 마나가 없어요. 그런데 캡스 망했어요. 그냥 망했습니다. 카이사의 궁극기도 마나가 들거든요. 그냥 망했어요 이거. 네. 네.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장 잘 죽어요. 팀 내 지분율이 1위에요. 신지드가 1레벨의 설계만 안 했으면 지금 팀 내 지분율 100%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타격이 좀 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 돌아가면서 이제 선수들의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레클리스가 불편해 보이죠. 표정이. 이게 모르가나의 치르게 방패까지는 센스 있는 플레이였어요. 문제는 네. 카이사가 들어가도 죽일만한 데미지가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오래 네. 때려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상대방의 다른 주문을 맞고 실드가 벗겨지고 폭탄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신지드? 이제 신지드 차례인가요? 신지드 숨도 쉬지 말고 있어야 돼요. 네, 조용히 있어야죠. 숨 쉬면 안 돼요. 조용히 있어야죠. 네, 숨소리 내면 안 됩니다. 일단 신지드는 살아갔습니다. 네. 하지만 타워를 지켜낼 수는 없죠. 근데 캡스 선수가 MSI에서는 네. 야스오 픽하면서 유럽 제1검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네. 정규 시즌에서는 카이사로 아쉬운 모습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네, 원딜은 왜 미드라이너인지 보여주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뭐 CS 차이 바텀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원딜이랑 별로 차이 안 나요. 실험을 하는 건가요, 첫주로? 실험이라고는 보기 힘든 게 네. 경기거든요. 이미 실험을 하고 와서 하는 거죠. 자, 레벨 차이도 안 나고
그렇다고 강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정말 모든 걸 캡스한테 몰아주는 조합인데 캡스만 3대스 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뼈아프죠. 네. 일단은 샬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지금 바람직하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14분이거든요. 6000골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푸나틱의 네. 명성에 비하면 심지드가 지금 빼빼 말랐어요. 홀쭉하죠. 강제 다이어트. 아니 먹는 거는 캡스가 다 먹는데 그래서 나머지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몸집을 불려서 상대방에게 줍니다. 저 원래 벌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먹고 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데워내고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텀도 이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타워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푸나틱은 카이사가 두 번째 코어 아이템 나오고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던가 기적적인 한타로 그게 아니면 카이사가 잘라내면서 성장해야 돼요. 정말 모든 걸 카이사가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냥 비드 카르마의 원딜 카이사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사업을 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네. 망했습니다. 와, 너무 심플한데요? 사업을 해서 사업이 망했네요. 예. 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럼 뭐 할 게 없죠.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죠.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 자수성가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그냥. 이제 소도 팔고 다 팔았는데. 네. 와 정말 현실적이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누누 아이템. 아 거의 뭐. 지금 카이사에게는 시간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저 지금 이거 승리하려면은 네. 일단 향로를 예전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아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근데 향로 예전으로 돌리면 바로 수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게 문제긴 네. 하죠. 일단 당분간은 푸나틱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안 죽게 노력을 해야겠죠. 카이사를 키우는 것 밖에는 바루스가 훨씬 더 세 보여요. 자 비즈 차지 먼 쪽에서부터 전령을 선해서 타워를 미는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귀환용으로 실컷 썼고 이제 이거는 대충 부딪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탑라인에 풀어놨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야죠. 푸나틱은 이 코어 나왔거든요. 네. 카이사 믿고 우리가 이대로 끌려다니면 오히려 더 힘들다 차라리 지금 승부수를 던져보자 하던가 아니면 그냥 내줄 거 내주고 좀 더 버티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끝에 끝까지 네. 버티자. 일단 싸울 생각 식으로. 있어요. 싸울 생각 있어요. 자 싸울 생각 있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나요? 모르가나 쉴드 받고 와 하일리생. 예 힐리생 저거를 맞추네요. 굉장히 애매하다고 봤는데 그림 같았습니다. 이러면 바텀이 밀리죠. 그쵸 바텀이 밀려도 그냥 이 정도면은 네. 괜찮아요. 푸나틱은 결국 카이사가 킬 챙기면서 흐름 타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타워 하나쯤은 내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었죠. 자 육덕한테 대놓고 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는 비디차지가 살짝 방심했어요. 시즈드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네. 끌려가고 은신으로 접근했던 카이사에게 일격을 허용했죠. 여기서 속박까지 완벽하게 아... 사실 뭐 속박을 안 맞았어도 죽을 각이긴 했는데 굉장히 위험했죠. 네. 전멸까지 활용했다면 아슬아슬하게 네. 살아갔을지도 모르긴 해요. 그렇죠. 저거를 날아가는 도중에 맞추네요. 클레이 사격같이 젓가락으로 팔이 짓듯이 탁 거기다가 아마 본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 미니언이 맞겠지 했을 텐데 정글 몹이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맞으면서 네 여기서부터가 푸나틱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거거든요. 푸나틱이 지난 시즌 챔피언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네. 불리한 경기는 대부분 버티고 역전했습니다. 푸나틱보다 잘 버티는 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잘 그럴까? 버티고 네. 그 말이 역시 가장 무서운데 자 네, 계속 더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잘 잘라냈네요. 네. 저희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샬케는. 네. 어설프게 시간 주면은 프나틱은 G2 상대로도 만 골드 차이 역전한 팀이거든요. 만 골드. 예.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샬케는 계속해서 굴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틈을 줘선 안 돼요. 그래도 저희가 바라는 그림은 저 카이사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아 프나틱이 바라는 그림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네네네. 아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카이사를 아직까지 누누의 그 소위 말하는 고추장이 묻은 카이사의 그 폭발적인 데미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방금 전은 그런 거 없는 기본적인 카이사의 데미지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프나틱 입장에서는 벌어진 차이에 비하면은 버틸만 하다이고 네. 샬케 입장에서는 스노우볼을 좀 더 굴리고 싶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결정타를 넣지 못했거든요. 네, 8000골드 차이가 나지만 프나틱은 버티는 데 명수거든요. 아무리 치명상을 입혔지만 마무리를 못하면은 결국 살아나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마무리를 노리고 있는데 네. 피나틱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맞았어요. 바로 스윙, 바로 이거 전멸 뺐고요. 날카로워요. 네. 확실히 저 블랙실드를 받고 오면 함부로 뭘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7개 네. 방패를 받고 들어오면은 적어도 한순간은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죠. 어 이거 슬쩍 바론쪽 각이 나올랑 말랑 하는데요. 강타가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강타가 두 개라서. 네, 프나틱 조합이 바론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매우 빠른 조합이긴 해요. 네, 하지만 투패예요. 하지만 투패예요. 자, 벌써 8000대. 네. 아, 근데 이거 투강타라서 그냥 칠 것 같은데요? 그냥 칠 것 같은데요? 그냥 치겠는데요. 누누기도 하고 강타 하나 강타 바르고 썼고. 하나 바르고. 야! 이걸 먹고 빠집니다. 브록사 전멸수로 네. 빠져나가면 이득이죠. 그리고 트위스트 페이트는 신지드한테 막혔고요. 네. 야 이거를 그리고 탑 레넥톤 잡으러 가요. 레넥톤 그러니까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요. V4 달립니다. 예 이거 못 도망가죠. 전멸 있죠. 잡혔습니다. 아 캡스가 일부러 안 치죠. 캡스가 먹죠. 자 화염의 드래곤 챙겨가는데 샬케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이강타 예. 누누 잡아먹 아. 화염용 하나쯤이야. 바론이랑 탑 1차 타워 레넥톤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화염용에 2스택 3스택 쌓인 것도 아니고요. 네. 가장 좋은 드래곤이라고는 하나 이쪽은 원플러스원 미드 2차 포탑과 화염의 드래곤 네, 이쪽은 패키지 상품이 너무 많았어요. 미드 2차를 밀면서 어느 정도 만회했어요. 그리고 카이사는 상대방이 미드 2차를 밀어 그럼 나는 탑 1차 아 탑 2차 좀 더 압박하다 갈게 체력권 깎아놓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카이사 3코어에 수은장 시티까지 구비 완료예요. 이거 그림 이상해지는데요. 강해졌어요. 그림 강해져요. 이상해지는데요. 레넥톤이 지금 신지들을 많이 괴롭혔지만 네. 아이템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말하자마자 업그레이드 됐네요. 카르마가 그럼, 네. 향로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카이사가 처음에 CC를 맞냐 안 맞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와 하고 2초 3초 내에 카이사 못 죽이면 네. 카이사한테 다 죽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데미지 방금 어마어마했죠.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레벨이 16이에요. 16 캡스 이제는 W 그냥 한번 잘 맞추면 바로 킬각을 볼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해진 상황. 거기 이제는 달라요. CC를 한번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 데미지 아 너무 아파요. 캡스. 너무 아파요. 어 이게 이렇게 되나요? 강함을 아니, 보여주고 있죠 이제? 골드는 지금도 샬케가 많아요. 골드는 지금도 많은데 네 예 아 네, 뭐야 뭐예요, 뭐예요 이게 업셋 천사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방금 예 이게 이렇게 되나요? 속도가 더 갑니까? 더 가나요? 끝내려고 각봅니까? 더 갈만하죠. 네 캡스가 촉촉 치고요. 예 쉔 위험해요. 쉔 위험해요. 쉔이 일단 쉔을 뒤집진 않네요. 자
일단 지휘관 쓰면서 순간이동으로 돌아오겠다는 심사를 네. 와! 저거는 반응 못하죠. 경기 끝나겠는데요? 앞전멸! 네! 아니, 경기 끝났어요! 이걸 이렇게 이기나요? 아니 길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20분 경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캡스 트리플킬 지지! 지지! 아니 이게 한 16분에 7000골드 지고 있었는데 네 바로나 한번 먹고 4000골드 밀리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서 이겨버리네요. 골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이사가 딜이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기를 보고 RNG가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이래서 어제도 했군요. 이걸 하려고 했군요. 어제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있었으나 네. 실현을 못했던 거고 오늘은 보여줬거든요 제대로. 이러면 네. 나머지 팀들도 벤카드로 이걸 쓸 수도 있기 때문에 7000골드 밀리면 어때? 4000골드 밀려도 이기는데 네. 저는 정말 심하게 말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심하게 말린 카이사로도 가능하네요. 가능하네요. 와, 정말 거의 다 망했다고 봤거든요. 3데스 네. 아니었네요. 3데스로는 부족했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이게 카이사가 굴린 스노우볼은 딱 하나였어요. 레넥톤 죽인 거. 그때부터 동레벨에서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하더니 네? 어느 사이인가 상대 특패가 14레벨일 때 카이사가 16레벨을 찍었고 이후에 바론을 기습적으로 성공하니까 경기가 터져버렸네요. 이래서 네. 카누 카누 하나 봅니다. 네. 네. 아, 역시 푸나티 상당히 리스크 높고 난이도가 높지만 네. 강력함을 방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찾은 것 같네요. 네. 네. 자, 샬케 대 푸나틱 경기는 푸나틱이 극적인 역전승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다음 경기는 스플라이스와 G2 스포츠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서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